생각해 보세요. 인간 중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인간 중에 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청사진을 품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를 리더로 해서 온 우주를 다스려야지.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원상이 이래요. 우주 만물은 이런 십자가의 원상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니까 리더는 있는 거예요. 인간 중에 대통령이 있고 동네에 가도 반장이 있고 이장이 있듯이 리더가 있어야 돼요. 자연히 리더 하나가 등장해서 그 자리를 할 거라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겠죠. 그게 꼭 인간 예수여야 된다는 건 없지만 인간 중에 리더 하나는 분명히 나와서 가장 영성 밝은 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품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꼭 딱 따로 집어서 예수님한테 특별 과외 시켜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성령 그대로 사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이 인간의 마지노릇을 하게 그런 그림은 하나님 안에 이미 그런 청사진은 있었다고 봐야죠. 하나님 안에 우주 진리에 인간은 어떻게 경영돼야 된다는 진리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할지는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에 달려있겠죠. 그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예수님은 사랑해서 다 싸주고 죄 안 짓게 해주고 유혹을 다 이겨내게 해주고 나한테는 유혹에 다 당하게 해주고 시련 비슷해도 다 넘어지게 해주고 함정 비슷하기만 해도 다 뛰어들게 날 만들어놨다. 이러면 공부할 만 나겠어요? 아무도 공부 못하죠. 이미 불공정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유혹 당해도 다 이겨낼 텐데 나는 유혹 비슷한 것만 만나도 다 넘어지고 실족을 막 매일 하고 그러면 이게 나는 못 간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선택했다고 봐줘야 돼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이해 못해주면요 영원히 우리는 이런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요 절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지상에서 다 남 탓이고 다 하느님 탓이고 이래버리면요 누가 그 하느님 뜻을 진지하게 목숨 걸고 구현하겠어요. 예수님은 모델이 되어주려고 왔는데 예수님과의 차별성만 더 느끼면요. 격차만 더 느끼면 예수님은 갓수저라서 저게 된 거고 우리는 완전 흙수저 막 플라스틱 수저라서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이래버리면 아무도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인간은 인간이고 성령은 성령입니다. 달라요. 근데 성령이 인간이 성령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최고의 성자가 됩니다. 그 존재가 훨씬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찝어서요 능력 다 몰빵해주고 말렙 만들어주고 한 건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존경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존경할 이유가 없죠. 그럼 아니 그냥 가수자라서 그게 되는 건데 왜 존경해요? 뭐가 존경스러운지 아세요? 인간인데 성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델이 돼주겠다고 와가지고 막 어려운 삶이고 뭐 현장 체험하겠습니다 와가지고 혼자 막 따로 맛있는 뷔페 먹으면서 가난 체험하겠다고 하면서 막 혼자 주사 맞아가면서 체험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엉터리인 거죠.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신성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게 인류에겐 대속이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가능하네라는 인간이 가능했네 애초에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말렙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존재예요. 그냥 말렙으로 등장해서 인류한테 이렇게 인생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준 분이 아니고요. 말렙이 아이템 다 버리고 와가지고 그 판에 말렙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너희도 게임 이렇게 해라는 말이 되죠.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 못하시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뭔가 얻으시긴 하죠. 그런데 정말 곁가지를 얻으시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진짜 본질은 이건데요. 우리를 다 성자 만들어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다 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 왜? 우리 한 성령이니까. 나도 성령 덕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통해서 성령 받고 제자니까 나를 통해서 받아야죠. 어떻게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왜 그 한정을 지울 수가 없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나도 하나님의 채널인데 너도 하나님의 채널이 되면 너도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이게 당연한 말씀이죠. 성자의. 예, 그 성자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만 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입버하셔서 인간 중에 나를 대신할 주님으로 선정했다고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죽음으로써 자기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등극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모습을 그려요. 원래 앉아계셨던 건 아닌 건 간에 지금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다 부여받아서 인간을 심판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권을 위임받는 게 그냥 이뻐서가 아니고요. 뭐예요?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희생했기 때문에 인류 중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을 구현한 존재였기 때문에 전권을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대요. 이게 윤회론은 아니지만 인과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대요. 그 생에 그런 인과를 뿌렸기 때문에 윤회론까지 안 가고 인과론은 가능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건 성경에도 있는 거니까 뿌린 대로 이 결과를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뻐서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고 인간으로 있을 때 모든 유혹을 이겨내서 죄 없는 삶을 살고 죄 없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를 또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다가 잡혔으니까 인류를 위해서 잡히신 거죠. 자기는 살만 했어요. 그런데 인류를 위해서 잡히셔가지고 그 죽음으로써 육신을 죽임으로써 죽게 함으로써 모든 그 인류의 죄의 탕감을 보여주시고 나처럼 모든 인류도 죄를 버릴 수 있다. 죄만 육신을 버리는 걸 보여주시고 다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인류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승리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승리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인류 중에 지금 성경적인 이 세계관에서는 인류 중에 처음으로 제대로 구원의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인자를 따로 불러다가 전권을 주고 있다라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